네, 선수들이 올해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 K3리그 최종 30라운드 창원시청축구단과 화성FC의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인업 먼저 살펴보면서 경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창원시청축구단 이승규 골키퍼, 황재훈, 신태한, 김주헌, 김영한, 양준모, 이현성, 한승원, 임예담, 정문성, 김민규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이시환 골키퍼, 조영진, 김성환, 김경민, 카를로스 알베르토, 황진산, 공용훈, 김도형, 조덩건, 박준태, 김효기 선수입니다. 아, 역시나 마지막인 만큼 선수들도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조금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정말 마지막 그동안 부진했더라도 오늘 경기에서 기분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주시베이스과 함께한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홈팀 창원, 화면 오른쪽 원정팀 화성입니다. 네. 네. 반면에 창원은 같은 캡틴이 양준모 선수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렇죠. 흘러가고 있고요. 네, 측면 띕니다. 자, 박준태 잘 빼줬습니다. 잘 살려 나왔고요. 자, 김도형 올려줍니다. 슛! 그러나 조동건 선수가 달려들었는데 수비가 맞고 코너킥이 됐나요? 자, 지금 김주원 선수가 끝까지 잘 따라가줬습니다. 자, 지금 골킥이 된 것 같죠? 네, 마지막에 네. 조동건 선수 발 맞고 나갔다는. 자, 하지만 수비 전환 됐습니다. 네, 잘 지켜냈고요. 황진산 바로 넣었습니다. 오! 자, 골패스! 지금은 네,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옵사이드 만칙. 와, 정말 송곳 같은 패스였는데 조금 앞서 있었네요. 네. 그러나 이 황진산 선수가 이 길을 봤네요. 네.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잘 빼줬어요. 1대 기회. 1대 기회 슛! 그러나 이거를 살리지 못했던 이현성이었습니다. 아, 슛 각을 정확하게 만들었는데 하필 슛이 너무 중앙으로 정면으로 정직하게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진산. 자, 안쪽 네, 잘 넣어 줬습니다. 전진 패스 좋았고요. 슛으로 넣어 줬는데요. 어디로 가나요? 박준태. 오른쪽 측면 벌리고요. 야, 벌려줬고 올려줍니다만 골키퍼 정면. 아, 굉장히 공격 작업 세밀했고 네. 측면에서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크로스까지 올렸는데 카를로스 알베르토. 자, 지금 뺏겼습니다. 창원의 공격 기회. 창원 빠져 나옵니다. 앞쪽으로 뛰어섰는데요. 자, 1대 기회 슛. 왼쪽으로 머리를 감싸집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창원 시청이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요. 네, 정문성. 나머지 슛의 임팩트가 조금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2021 K3리그 최종 30라운드 창원시청과 화성의 전반전에서는 득점 없이 0-0 마무리됐습니다. 네, 초반에는 홈팀 창원시청이 주도권을 잡고 공격을 주로 전개를 했지만 마무리가 좀 아쉬웠고요. 자, 빌드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다시 끊어냈습니다. 양준모 잘 빼줬습니다.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맞아냅니다. 방금은 너무나 공간이 열렸었는데 네, 김효기 왼발 슛각 나오죠. 왼발이 좋거든요. 김효기 다시 한번 오른쪽 돌 벌려줍니다. 김도형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도형 크로스 기회 붙여줍니다. 네, 바깥쪽입니다. 크로스를 올린 척하고 수비를 완전히 벗기고 완벽한 크로스를 올렸는데 자, 교체 들어온 심재혁 잘 끊어냈습니다. 올려줬는데 네, 살짝 길어 보이는데요. 살려냈어요. 슛 높게 뜹니다. 이번에도 박준태. 이번에도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않으면서 네, 공이 다시 뜨고 말았습니다. 네. 자, 가깝게 갔습니다만 네, 역시나 조금 짧았고요. 짧았고요. 다시 한번 타쿠마에게 크로스 붙여줍니다. 헤더! 높게 뜹니다. 자, 지금은 경기가 거의 1분당 슈팅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네, 양 팀이 내일이 없잖아요, 실제로. 없죠. 내일이 없는 경기인 만큼 후반전에는 모든 걸 쏟아내겠다는 각오가 느껴집니다. 이현성 선수가 중앙에서 수비와 수비 사이로 잘 파고 들었는데요. 네. 자, 안쪽 투입. 자, 연결됐습니다. 임예담 오른쪽 위치. 크로스 길게 올라가는데요. 자, 넣어줬습니다. 슛! 선제골 창원이 가져갑니다. 스코어대요. 창원이 만들어냅니다. 결국에. 자, 그리고 교체에 들어온 조범석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용병술이 성공입니다. 열심히 좌우를 흔들었고요. 계속해서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반대쪽에 있는 동료를 겨냥해서 패스를 내줬고 재차 중앙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조범석 선수가 놓치지 않고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아, 체력이 정말 많이 있었을 조범석 선수. 홈팬들한테 아, 또 사랑의 큐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나 내가 조범석이다. 아, 그렇습니다. 네. 감독의 기대에 이렇게 부응하는 게 또 이렇게 감독하는 맛 아니 그 주중에 경기를 치르면서 로테이션을 일부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경기에 좀 더 힘을 줬는데 전반 후반 들어와서 실점하면서 슛! 들어왔어! 추가골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대요. 임내담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방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측면에서 압박이 헐거웠고요. 너무 그렇죠. 쉽게 벗겨내고 나니까 페널티 박스 부근에 임내담을 저지할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성의 집중력이 굉장히 흐트러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오픈 찬스를 놓치지 않는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임예담. 그렇죠. 컨디션이 오늘 12시에 가까이 아. 네, 형성이 됐었죠. 자, 보통 이 축구 게임에서 그 네. 화살표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 자, 오늘 굉장히 볼 관여를 많이 해줬고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고른 활약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엔 오른쪽에서 네. 그리고 꽤나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김성환 넣어줬습니다. 박준태에게 연결이 됐고요. 다시 김도형. 화성에 임예담이 있다면 잘못 말씀드렸네요. 창원에 임예담이 있다면 화성에 박준태 있지 않습니까? 네.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자, 크로스 잘 연결됐습니다. 헤더! 안쪽! 자, 이거 어디로 가나요? 가지겠습니다. 슛! 정면입니다. 헤더! 스코인의 주인공은 아, 박준태.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박준태가 만들어냅니다. 네, 이 경기 알 수 없습니다. 아, 정말 모르게 됐어요. 이렇게 빨리 만의 골이 나오면 경기 정말 알 수 없어집니다. 아, 지금도 공간 났습니다. 안쪽 네, 잘 넣어줬고요. 기회입니다. 오른발 기회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양준모. 다시 양준모에게. 양준모 기회입니다. 안쪽 넣어줬고요. 다시 넣어줍니다. 지금은 네. 계속 갑니다. 파울 아니고요. 네. 아, 카를로스. 네. 선수들 오히려 창원의 반칙이 선언됩니다. 자, 그 침착한 양준모 선수도 흥분을 하네요. 네. 자, 가슴으로 잘 떨고 났습니다. 타쿠마 직접 갑니다. 타쿠마 턴 동작 좋았고요. 네, 잘 빼줬습니다. 타쿠마 리턴 좋아요. 공을 다루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자, 크로스 연결 열리고 슛. 그러나 성공했습니다. 와우. 오. 방금 수비는 또 좋은 기회를 한 차례 날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화성 기세가 오른 상황에서 한 골 넣어주면 기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야, 김효기와 조동건 죽었습니다. 그러나 야, 이게 약했습니다. 아, 김효기 머리를 감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공격 자복 완벽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심재혁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가볍게 띄워줬습니다. 조동건 안쪽 넣어줬는데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김도현 막힙니다. 야. 야, 이걸 또 수비를 해내네요. 네. 다시 한번 카를로스 띄워줍니다. 헤더 안쪽 넣어줬는데 슛! 골! 조동건! 조동건입니다! 조동건의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극장의 팀 화성 이번에도 이를 냈습니다. 이게 역시 화성은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조동건 자, 공간 많거든요. 오른쪽 잘 열어줬습니다. 김도형 오늘 계속해서 오른쪽 두드립니다. 걸려줬습니다. 크로스 기회 슛! 그러나 파워가 약했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면서 러닝 점프에 이은 헤더를 했는데 네.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요. 일단 측면에서 크로스 각이 열렸어요. 네. 올려줍니다. 자, 김영환 붙여줬습니다. 그러나 네. 하지만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골키퍼 정면.
네, 이렇게 치열한 양팀의 진흙탕 싸움이 종료되었습니다. 2021 K3리그 마지막 30라운드 창원시청과 화성의 맞대결에서는 정말 후반전에 미친 경기가 나오면서 스코어 2대2 무승부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전반에는 이렇게나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 후반 시작하자마자 양팀이 골을 연속해서 터뜨리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명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